안녕하세요. TV 내구장마포 이지연입니다. 어느새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마포구에게 2015년은 새로운 변화와 기분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대해보면서 TV 내구장마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마포구에는 구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 2015년 6월 개방된 경의선 습길공원 2단계 구간 세창고개, 염리동, 연남동은 구간별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마포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세창고개 구간은 상인들의 애환이 깃든 고갯길로 대형 소나무를 심어 능선을 복원하고 옛 지형을 살렸습니다. 1단계 대흥동 숲길과 연결되는 염리동 구간은 메타세쿼이어 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길게 이어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도심 속 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남동 구간은 1km에 달하는 은행나무 길과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이 있는 공원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명이 붙으며 외국인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의선 폐철길의 놀라운 변신, 경의선 숲길공원은 2016년 5월 전구간 완공돼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마포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포구민 심장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3명으로 감소했는데요. 마포구 보건소는 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소에 심혈관 질환 조기 검진실을 설치하고 2014년 강심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어 마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저염 조리 실습, 고혈압 관리, 영양 관리, 운동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대 사망원인 2위에서 4위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구민 건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TV 내구장 마포에서는 진솔한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시니어 극단 날좀보소의 이청자 단장님과 단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경로당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경로당이 바로 우리 동 앞에 있어서 제가 잘 알아요. 우선 여러분은 이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확실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옆에 내가 안고 다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냈지. 뭐 다양한 직업에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활발하게 전국으로 파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포가 아주 중요한 효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니어들만의 날 좀 보소 극단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연극을 많이 하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시니어 극단의 모습을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다음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극단으로 오래도록 좋은 무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새로운 목표나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새해부터 실천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미루기보다는 계획이 생각났을 때 조금씩 실천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TV 내구장 마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